고등학생들이랑 이공학번 분들이 대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로망을 짚어보면서 제가 이제 대학생활의 현실을 알려드리는 그런 미팅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대학에 가면 건축학개론처럼 설레는 캠퍼스 생활이 펼쳐진다? 일단 그 건축학개론 영화 같은 재질이 없지 않나요, 학교에? 전혀. 결혼 준비 특강 그거 하면은 만날 수 있다? 절대 X. 딱히 그럴 그게 없던데? 그럼 그 다음 질문. 대강룩 그리고 캠퍼스룩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의 개강룩과 캠퍼스룩은 어떤지. 첫 주에는 엄청나. 수가 지나면 우리 무드같이 댄스 동아리 하는 사람들은 이제 레깅스에 흰티가 국룰이지. 이제 그것만 주구장창 입다가 또 사놨던 옷 아무것도 못 입고 이제 종강하는 거지. 내 기준 캠퍼스룩이라는 건 트리닝 바지 입고 위에도 그냥 티셔츠 아니면 후디랑 또 한창 과잠 새로 받았을 때면 또 다 같이 교복 마냥 과잠 입고 다니다가 롱패딩 뭐 입었는지 아무도 몰라. 일주일 내내 똑같은 거 입어봤네. 언니 저는 오히려 시험 기간에 옷이 예뻐져요. 평소에는 특파 때문에 맨날 후드티에 반바지 입고 다니다가 특파를 안 하잖아요, 시험 맞네, 기간에. 맞네. 그러면 시험 기간에 항상 좀 애들이 다 정상적인 모습으로. 대학에 가면 부모님의 간섭이 줄어든다? 대학교 때 기숙사였고 대학교 때 통학을 해가지고 완전 정반대로 대학교 때는 통금도 있고 더 집에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부딪힐도 많고 더 간섭도 많아진 것 같아요. 통금이라는 게 깨라고 있는 거라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팩트 팩트. 이게 한번 어기면 이제 되는 거야. 날아오르는 거야. 본가가 대구라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지금은 아니지만 기숙사를 살았는데 이제 기숙사 통금이 12시 반부터 5시까지만 못 들어오고 그 다음이니까 아예 12시 반 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5시를 넘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엄마한테는 아 이제 통금이라서 못 나가 12시 반에 맞춰서 나갔다가 이제 국밥 먹고 이제 5시에 딱 들어오면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뭘 하는지 애가 궁금하니까 집에 같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화는 자주 하는데 뭔가 통금 자체를 터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 너네 대학만 가면 실컷 놀아도 돼. 우리가 학점, 취업, 대외활동, 공모전 이런 거로 턱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대학생활을 즐겼을 때는 언제일까? 나는 1학년 여름방학 때 항상 초중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게 진짜일까 싶어서 진짜 6월 달에 종강하고 7, 8월을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한 거라곤 성성 갔다 온 거.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심지어 놀지도 않았어. 이렇게 누워있었어. 근데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한 번 방학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 방학은 뭔가 그렇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은 다시 들진 않더라고. 그냥 한 번 그렇게 보내봤으면 됐다? 이 정도? 학점이랑 취업이랑 대외활동이랑 공모전? 이런 거 벗어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는데? 왜냐면 전 1학년 때 아예 막 펑펑 놀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도 계속 학점은 좀 신경을 썼고 고민을 일찍부터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나는 취업 생각하고 2018년 2학기에 교환학생을 갔는데 내가 1월 초에 한국에 들어왔어. 교환학생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교환 가 있을 때 미리 대외활동을 지원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1차 듣고 면접을 보러 갔어. 그래서 그렇게 또 대외활동 새내기 때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변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주제가 암담해져 점점. 그럴 때 느끼죠. 아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1학년 때보다 술을 잘 못 먹겠어. 아. 술이 쓰다고 느낀 적이 없거든? 근데 술이 쓰다고 요새 자꾸 술 마시는 것도 약간 철이 든 것 같아.
1학년 때는 술 마시고 이제 취하면은 뭐 알바야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즐기는 거야. 근데 이제는 23시나 먹었다고 정신을 차리고 막 화장실 가서 나 이거 막 눈 밑에 물 묻혀. 대박이다 진짜. 이러고 정신차려 하고 막 다시 가서 마셨어.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 거는 1학년 때는 거의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거를 한 번도 스스로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뭔가 내가 찾아서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겠구나. 부모님 말고는 약간 그런 거?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학교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 해서 뭔가 사람들끼리 두루두루 다 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약간 그런 거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조금 먹고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친할 사람은 친하고 멀어질 사람은 멀어지다 보니까 뭔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 인간관계에서 좀 뭔가 많이 아 어른 됐다 약간 이런 느낌. 1학년 때는 통학을 왕복 3시간씩 하다가 근데 저는 되게 통학 별로 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3시간 다녀도 그냥 그 시간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에어팟 끼고 노래 들을 수 있어서 좋고 어차피 타면은 계속 조니까 자도 되고 별로 힘들진 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서울에 한번 갔다 오면은 그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날 하루가. 구독자 여러분의 대학교 로망은 뭔가요? 대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의 대학생활은 어땠는지 댓글로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 안녕. 와.